네, 이번엔 더블 커터웨이입니다. 네, 가족과 함께 와인 한 잔이 생각나는 와인색입니다. 그러네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더블 커터웨이 양절 모델. 네. 네, 그렇습니다. 양쪽을 잘라서 지난 시간과 조금 차별화를 두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스타파이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 3, 4, 5, 6까지 있는데 원의 종류가 뭐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냥 일반적인 뭐 그냥 뭐 단일 커더웨이 모델에다가 더블 커더웨이에다 뭐 Z에다가 뭐에다가 뭐 이렇게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이왕 뭐 얘기 나온 거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계속 원이죠? 네, 계속 원입니다. 원인데 원에서만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더블 상당히 커더웨이가 크다. DC. 예. 네, 지금 길드 기타 들어가서 보면은 얘는 또 색상 구성도 좀 달라져요. 빈티지 월넛, 에메랄드 그린, 체리 레드, 페렘 블루 이렇게 네 이게 가지 색상. 체리레드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와인 레드 아닌가? 그니까 와인색인데. 와인색인데. 네. 요게 기타 지금 일렉 기타 세미 할로우 라인이죠. 세미 할로우 라인에서 이렇게 보면은 스타파이어 1에 SC 모델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싱글 커터웨이, DC 모델이 있고 더블 커터웨이. 네, Z 모델이 있고 희한하게 생긴 애들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더블 커더웨이와 싱글 커더웨이 해가지고 다양한 종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스타파이어 1 DC 모델은 가격은 저희가 처음에 했었던 1 SC 싱글 커더웨이와 와, 동일합니다. 네. 51만 2천원이고요. 바로 스펙을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106cm. 약간 더 크네요. 무게는 3.41kg. 두께는 이게 구조가 좀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달라요. 옆면이 지난번이 이제 50에 55였잖아요. 얘는 42에 57입니다. 배가 배불 더두 개요. 네, 나오고 등도 더 이건 더 나오고. 네. 얇아지고. 예. 그렇습니다. 12프렛 띠뚤레를 잴수 있어요. 얘는 12프렛 띠뚤레가 80이고요. 네. 아치 마호가니. 그러네요. 이게 메이플이었는데 여기서 또 탑이 또 바뀌었죠. 오, 아치드 마호가니에 마호가니.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고요. 바디도 역시 마호가니. 글로스 폴리우레탄 오. 피니시, 넥도 마호가니. 헤드머신은 길드 빈티지 18:1 오픈 기어 헤드머신 가지고 있고요. 너트는 합성 재질이죠. 컴포진 너트입니다. 너트 너비는 43mm,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은 320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네로우 톨 프렛이고요. 길드 HB2 험버커. 네, 니켈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픽업은 동일한 거죠? 동일합니다. 네, 픽업은 동일합니다. 넥 볼륨톤, 브릿지 볼륨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푸시폴 코일 스플릿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길드 튜너매틱 니켈 스탑바 테일피스.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자, 그럼 바로 저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싱글 커더웨이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그 픽업은 같은데 나무가 달라지니까 이 소리가 확 바뀌죠. 소리가 좀 단단하죠? 좀 더. 네, 바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싱글 커드웨이랑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죠? 얘가 좀더 부드럽고 요게 네, 맞아요. 똑똑똑똑똑똑똑 꽤 많이 부드럽네요. 그리고 들은 김에 3단 한번 바로 해서 들어볼게요. 네, 바로 저거 3단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거 3단으로 가서 뭔가 좀더 땡땡하고 말쑥한 느낌이에요, 좀. 예. 그렇죠. 좀더 알이 탱글한 느낌.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싱글 커더웨이, 더블 커더웨이 고스펙 차이뿐만이 아니고 바디의 그 어떤 두께라든지 두께감이나 목재 차이에서는 차이가 꽤 크네요. 네. 3단, 1단의 싱글. 싱글. 그죠? 전이 소리가 확 다른 것 같거든요. 쫀득한 거 그니까 다 뽑았습니다.
어우, 많이 매워. 없고요. 좋네. 이게 솔리드랑 할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가 세미얼러라고 쳤을 때 지난 시간에 저 싱글 쿼드웨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할로우 쪽에 가까웠고 네, 얘는 조금 더 이 솔리드 쪽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그 있겠네요. 솔리드 기타 약간 먹먹한 모델 있잖아요. 네네네. 그 정도 영역까지 그런 가요. 느낌. 네, 좀 단단합니다 소리가. 마샬 들어볼게요. 마샬로고요. 야, 좋다. 훨씬 땡땡하죠. 이런 소리가 그 옛날 그죠? 막 뭐냐 그 뭐 뭐야? 뭔데? 뭐? 그 뭐 비치 보이즈 같은. 아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할로바디의 그 중간 픽업도 중립 떴을 때 두 개 난 소리가 이런 소리거든요. 물론 지금은 뽑은 거고 그 전에. 오 좋다. 어 이건 되게 매력적인. 쨍글쨍글한 그런 네. 사운드가 나네요. 마샬요. 네, 데인톤 훨씬 잘 어울립니다. 네. 네, 가보겠습니다. 메이킹.
나올 소리 다 나죠. 네네. 네, 나올 소리 다른 레인지가 훨씬 넓고 락킹한 사운드도 네. 충분히 뽑히는 그런 사운드 구성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솔리드 쪽에 가까운 사운드 이것도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게 단순히 컷어웨이가 하나 있냐 두 개 있냐의 차이가 아니고 바디의 구조에서부터 목재까지 상당히 그죠? 다른 기타라고 봐야 될 것 같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같은 스타파이어 원으로 놔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완전히 다른 기타라고 볼 수 있는. 카테고리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근데 뭐 회사 마음이죠. 우리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네. 별불 일입니다, 둘 다. 예. 자, 그래서 더블 컷어웨이 모델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블랙 위도우보다 원더우먼이 좋습니다. 오. 어떤 의미인가요? 마블보다 DC가 좋다고. 아, 그렇군요. 마블보다 DC가 좋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DC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는. 네. 네. 치기도 편하고요. 네. 손이 쭉쭉 올라오니까. 네. 아, 좋네요. 네, 마트에서 저렴한 와인을 샀더니 좀 더 고급진 와인이 왔다. 아.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좀 되게... 길긴 한데요. 네. 뭐 하여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훨씬 고급스러운 네. 소리가 난다. 뭐가 막 이벤트 상품이라 그래갖고 뭐 되게 싼 값에 와인을 사고 갔다 가서 까봤는데 엄청 좋은 와인이었어. 그러니까 약간 할인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거였어.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 처음에 그 싱글 커드 했을 때 가성비 위의 가성비 이렇게 드렸는데 가성비 위의 가성비 위의 범용성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상당히 범용성이 훌륭한 모델이었네요. 네. 몇 대 몇 대 몇? 999. 네, 999. 네? 네, 점수가 확실하게 올랐죠. 아이고, 네? 뭔가 나오네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에 플러스 GVT입니다. 네? 그러면 또 괜찮아질 수 있어요. 9.5까지 나오는 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궁금한, 그래도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입니다. 기어 타임스!